네,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시장에 좀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또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네, 대다수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. 요새 잠이 안 좋다 보니까. 그러게나 말입니다. 지금 또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어제 이 얘기를 또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화장품주가 리오프닝 좀 기대감을 안고 달려가기도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안 좋은 소식이 또 어제 터졌습니다. 이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죠. 대장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황제주에서 멀어진 지는 오래고요.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1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. 주가가요. 예.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소식이 악재가 터진 건데요. 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이 회사 돈 35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. 횡령금액 가지고 가상자산이나 주식, 불법 도박 이런 데 사용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이런 횡령 사태 자체도 불거진 게 문제이기는 한데 더 문제는 이 회사가 알고도 좀 쉬쉬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투심이 크게 나빠진 건데요.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다. 왜냐하면 자기 자본의 5% 이상일 때만 공시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공시를 하지 않았고 또 경찰 고소도 하지 않았다.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자분들의 좀 분노를 또 끌게 한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경찰 고소 들어간다고 예. 하는데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도 이 클리오의 에서 한 18억 원 가량의 횡령 사태가 또 직원 맞습니다. 횡령 사태가 예.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참 화장품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주로서 이제 올라가야 했는데 네. 이렇게 투심이 좀 악화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최근에 또 발표가 된 실적도 부진했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이제 화장품주들도 성적표를 다 내놓고 있는 예. 상황인데요. 예상보다 뭐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기는 하고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얻는 기업 또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로 LG생활건강을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. 어닝 쇼크. 그래서 이 주가도 역시나 바로 이제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예. 좀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0% 가까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50% 이상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망치 역시나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. 예. 화장품이나 생활용품, 음료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부진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화장품 면세 쪽이거든요. 근데 이 면세 쪽 매출이 67% 이상 크게 낮춰진 것입니다. 이렇게 대장주 좀 대형사뿐만이 아니라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이런 ODM, OEM 업체들의 예.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. 먼저 코스맥스를 보면 이런 비용 부담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.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증가 그리고 수익성 증가에 좀 비우호적인 그런 제품이나 고객사 이런 부분들에 확대된 영향이 있었는데요. 특히나 좀 상해 쪽이 지역 봉쇄 영향이 예. 컸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. 이 미국 쪽도 이 공급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손실이 좀 축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국콜마 역시나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1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.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보다도 40%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인건비 증가 그리고 자회사 HK이노엔 뭐 헛개수 만드는 그런 업체잖아요. 예, 예. HK이노엔 이 실적 역시나 한 40%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아모레퍼시픽은 좀 예외적으로 빼고 말씀드리려고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LG생활건강에 비해서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운데에서 좀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나타나고 있네요. 네, 이런 또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문제는 또 우리가 팜유 대란 부분도 또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앞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이다.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좀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화장품 업체들이 신경 쓸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네요. 예. 뭐 요새 원자재 대란이 뭐 이 부분만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바로 이 팜유값 때문입니다. 이 팜유 가격
가격이 올해 3월에 톤당 한 1,353달러로 역대 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보여지고 예. 있는데요. 1년 전보다는 40% 이상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배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팜유가 기름 야자의 과육을 가공 생산을 해서 만든 식물성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립스틱이나 이런 화장품 대체적으로 글리세린 같은 것 아시죠? 예. 그것도 이제 팜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팜유 지방산에서 또 관련해 이제 알코올을 또 추출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화장품에 사용이 되는데 역시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팜유 수출 중단하겠다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이미 연초에 LG 생활건강이나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저 이게 비누에도 또 사용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가격을 올리기도 했고 아무래퍼시픽도 브랜드 전반의 가격을 한 10%가량 올렸었는데요. 이렇게 계속 원재료값 인상이 된다라면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업체 쪽에서는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큰 업체들이니까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놓고 있기는 한데 한 분기 정도, 그러니까 한 3, 4개월 정도 양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요. 결국 이렇게 상승이 지속되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. 그래서 이 동향 역시나 좀 주시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참 뭐 외부적으로도 리스크가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좀 리스크가 네. 있고 참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화장품주들인데 이 화장품주가 그래도 좀 회복을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좀 전반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뭐 중국도 이제 뭐 상하이는 봉쇄를 6월 1일부터 푼다고는 하는데 뭐가 좀 해소가 돼야 될까요?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비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국 쪽 매출이 확실히 돌아서는 것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여전히 이 물류 공급에 대한 좀 차질 우려가 있고 또 역시나 오프라인 매출에 대한 이런 탄력성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인데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1일부터 상해 이제 전면 재개방된다고 하는데 이 효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 이 현지 오프라인 매출과 함께 이 면세점 쪽에 대한 매출 역시나 예.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중국 쪽에만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요새 대형사 위주로 이제 매출 다각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거든요. 앞서 아무래퍼시픽이 LG생활건강에 비해서 좀 탄력적인 그런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무래퍼시픽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. 1분기에서도 이 디지털 매출을 20%가량 늘렸고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했고요. 그리고 북미 쪽 매출 역시나 한 60% 이상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그런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. 이렇게 좀 증명이 된 방안을 가지고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LG생활건강 역시나 지난달에 미국 쪽 10대, 20대들이 많이 찾는 크램샵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M&A 인수하는 예.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.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두 번째도 문제는 이 세컨 브랜드.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럭셔리 브랜드 위주의 그런 매출이 좀 주력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세컨 브랜드 확보 역시나 좀 주요하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은 약보합권 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역시나 약보합권 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모두 기업마다 조금씩 전망은 다르겠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인지 아닌지가 또 궁금합니다.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긴 하네요. 네, 그렇기는 한데 예.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하반기 갈수록 올해 지금 초보다는 좀 좋아질 것은 맞는데 예. 확실히 매출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을 해보자, 해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큰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소수 있기는 합니다만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좀 중립으로 낮추거나 목표가를 좀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좀 긴 호흡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결국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니까 일단은 매출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추세를 좀 보면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좀 증권가 리포트들도 잘 분석하시면서 화장품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